젤하 내려가? 제로 내려갈 거야? 탱하 탱하 여러분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안녕. 제로야. 젤하. 제로가 방금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를 원하는 것 같아. 제로는 잠깐 자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또 뭐가 바뀌었네? 아. 오.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오랜만에 라이브를 켠 이유는 팔찌 자랑하려고 팔찌 자랑하려고 라이브를 켜봤어요 다들 잘 지냈어요? 인사는 한 5분, 10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반지 뭐냐고요? 반지 우정 반지인데 우정 반지 우정링이에요. 귀엽지? 반가워요. 네, 저 방금 마신 거 커피예요. 커피 마시고 있었고, 오랜만에 질문 한번 볼까? 흑발을 지우고 뒤집었어. 흑발을 지구를 뒤집었다는 게 뭔 말이야? 아... 만들어둬요, 팔찌. 만들어둬요는 뭐야? 만들었어요야? 만들어줘요야? 뭐야? 자, 그리고 또. 네, 고맙습니다. 오늘 립이요? 오늘 립. 제가 좋아하는 자두자두 졸려랑 또 다른 컬러를 믹스해서 발랐습니다. 또? 썸머 해피 너무 좋아요.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블러셔도 예뻐요? 고마워요. 어퓨어의 크림 블러셔예요. 자꾸 자두 졸려인가? 이렇게 졸린 게 좋더라고요. 네.
언니 포카 보려고 틴트 3개나 샀다고? 아, 그런 이벤트가 있나 봐요. 잘했네. 틴트 3개나 생기고. 제로 먹거리 너무 귀엽다고요? 제가 만들어줬잖아요. 잘 만들었죠? 제로가 그래도 불편해하지 않고 잘 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아니요. 저 쪘어요. 계속 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이스살인가? 운동을 하는데도 살은 유지? 팔찌 몇 개 만들었냐고요? 저 요즘 비즈 팔찌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비즈 팔찌 진짜 제가 한번 꽂히면 되게 심하게 꽂히는 편이라서 집중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개수를 세보진 않았어요. 세어보진 않았고 손으로 잡았을 때 한 주먹 한 뭉치가 될 정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꽤 만든 것 같아요. 꽤 많이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다가 조그마한 구슬을 서로 끼워야 되니까 조금 답답하다가 재밌더라고. 아니 지금 이 시간에 9,000분이 보시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제가 만든 팔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내 팔은 두 개인데 팔찌를 이걸 다 하고 다닐 수도 없고 뭔가 좀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일단 소원한테 팔찌를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눠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정해놓고 만들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디자인도 그렇고 해서 좀 뭔가 소원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소녀시대와 관련된 뭐 컬러나 예를 들어 핑크나 뭐 이렇게 하트라던가 이런 걸 넣어서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아직 마무리를 안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이게 자기애가 넘치는 느낌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핑크색이 섞여있는 팔찌고요. 이렇게 핑크 구슬도 넣었고 TY가 적혀있는 거꾸로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지? TY가 적혀있는 이거 왜 거꾸로 예,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소원한테 나눠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디자인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몇 개 좀 보여줄까?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니까 좀 보여줄까요? 자, 보여줄게요. 솔직히 좀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 그러니까 얼른 호응해줘라. 그런 느낌으로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소재로 이 내용만 다르게 해서 짜잔! 소원! 소원 팔찌 귀엽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이기엔 이렇게 작아 보여도 늘어나는 고무줄이어서 충분히 네 이렇게 끼고 다니면 정말 예쁘답니다. 근데 여자분이 이걸 받으실지 남자분이 받으실지 모르니까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즈는 딱 여자분들이 가녀린 팔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고 그리고 좀 큰 거는
제 팔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정도인데, 예를 들자면 뭐 심플한 디자인으로 일단 어떤 걸 보여줘야 될까? 큰 게, 큰 걸 사실 많이 안 만들었어요. 또 하나. 또 하나 보여주자면, 민트색. 민트색을 섞어서 약간 이런 투명한 구슬도 섞어서 약간 영롱하게 만든 거고, 저를 상징하는 나비도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지? 이런 팔찌예요. 얘도 근데 딱 귀여워. 딱 이렇게 예쁘지? 괜찮지? 마음에 들지? 갖고 싶지?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것도 아직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스마일을 달아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소라색, 세리니티 색깔이에요. 예쁘죠? 여기에다 이렇게 스마일 이런 거 달아서 만들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시원해 보이지? 예쁘지? 예쁘지? 괜찮지? 이런 것도 있고, 심플한 디자인에 그냥 올 블랙도 있어요. 나 지금 장사하는 것 같은데,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눔 하려고 디자인을 좀 살짝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피드백을 받고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원하는 색깔이나 디자인 있으면 막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이런 건 남자분들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커요. 제 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런 심플한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뭐, 뭐, 뭐 보여줘야 되나? 또, 또 보라색? 보라색 보여달라고요? 보라색? 보라색은, 보라색이 많이 없네? 이런 것도 있어. 예쁘지? 약간 핑크보라 컬러인데요. 핑크보라 컬러고, 그냥 이것도 이렇게 끼고 다니면 귀여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인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팝한 컬러를 섞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짜잔! 귀엽죠? 스마일이 붙어있는 이 팔찌. 이것도 귀여워요. 이것도 여름에 되게 이렇게 민소매나 반팔 깨끗한 컬러 입고 이렇게 이렇게 쩍쩍쩍 하면 예쁠 것 같아. 그지? 귀엽지? 귀엽다 해, 빨리. 그지? 이 친구들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인을 찾고 있어요. 제가 아침, 저녁, 밤낮으로 만든 팔찌입니다. 손수 제가 이렇게 엮어서 끼워서. 아, 진짜 생색 쩐다. 그리고 또 너무 내가 여성여성한 디자인만 보여줬으면 조금 더 심플한 거 보여줄게요. 좀 더 심플한 거, 이런 클리어한 비즈에 초록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좀 큰 사이즈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크다. 자, 이렇게 팔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충 이런 디자인의 팔찌들입니다. 대충 이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나눠드려야 될지 몰라서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좋은 방법으로 의미 있게 나눠드릴 수 있을까 생각 중인데, 아이디어 있으시면 조금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댓글로 나 좀 주라 하시네요. 그러게요. 같이 고민해 주는 거야? 어떻게 무슨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요. 네? 네? 예? 와우! 진짜요? 이분 아이디 이거 다 보인다. 너 장난치면 안 돼. 사연을 받아서 제가 뽑기. 무슨 사연? 자, 1억 5천 나왔습니다. 1억 5천. 자, 아까 1억 부르셨던 분 떨어졌고요. 1억 5천 나왔습니다. 아, 너무 웃긴다. 8,000명 사다리 타기? 사다리 한 다음 달쯤 끝나겠네요. 네. 야, 1억 6천 나왔어요. 1억 6천. 네. 2억 나왔어요. 2억. 2억입니다. 2억. 아, 바로 뒤집히죠, 이렇게. 3억 9천. 이게 뭐예요? 미안한데, 안 팔아. 예. 309억을 줘도 안 팔아. 지금 경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309억? 정말 억소리 나네. 이거는 파는 팔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 선물로, 기념으로. 아, 지금 질문창에 다 지금 8억, 100억, 4억 막 난리 났어. 억걱거려. 스엠을 걸겠다고요? 어떤 분이? 아휴, 예? 아, 웃긴다. 다들 부잔가 봐요. 그런가 봐요. 다들 부르는 게 값인가 봐요. 자, 어쨌든 경매 이제 끝났고요. 경매는 아니고 이거 지금 제가 나눠주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뭔가 이벤트 something something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팔찌 주시면 저는 태연 데뷔 50주년 디너쇼까지 차고 갈게요. 훌륭하다. 참 훌륭해. 모범이다. 그때까지 이 낚싯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저, 왜 이렇게 청순해요? 저 오늘 좀 청순해 보여요? 저 오늘 뭔가 얼굴에 바르긴 했는데 일단 그냥 바른 거는 여기에 이제 볼 크림 블러셔 했고요. 립 바르고 눈썹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그 정도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선크림도 바르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다 이 커튼을 해 안 보이게 닫아놨거든요. 그래서 선크림도 안 바르고 뭐 노파데. 전 파데 별로 안 좋아해서 평소에. 그래서 지금 쌩얼에다가 이렇게 세 개만 했습니다. 아, 나 이거 습관 됐어. 코 고는 거. 나도 모르게 나중에 막 중요한 자리에서 이럴 것 같아. 말하고 막 끝에 이렇게 할 것 같아. 네, 피부에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행히 뭐 난 거 없어서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피부에 뭐 트러블이라도 났다면 제가
이렇게 컨실러로 가리고 했을 텐데 요즘 뭐 딱히 나아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기만 주었습니다. 언니 쿠션 써요? 네, 쿠션 씁니다. 쿠션도 쓰고 거의 저는 근데 노파대를 좋아해서 갑자기 기승전? 팔찌 기승전 메이크업 라이브로 다시 넘어왔네? 난 항상 이쪽 길로 빠지는 것 같아, 얘기하다. 그치? 어쨌든 마무리를 하자면 그 나는 평소에 노파대 좋아해서 그냥 잡티만 살짝 가린다던가 컨실러로 그냥 그 정도만 해요. 감사합니다, 칭찬.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이런 칭찬 들으니까. 아니, 그래서 팔찌 어떻게 나눔해요? 유유. 아, 그러니까요. 옷 좀 줘.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제로는 어딨냐고요? 제로 제 오른쪽 밑에 있는데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귀찮아하네요. 좀 휴식을 취하라고 그냥 여기 밑에 뒀습니다. 누워있어요. 오늘이 월요일인가? 월요일이야. 벌써 월요일이야. 누나 배경화면 공모전 어떻게 됐어요? 배경화면 공모전 그거 아마 이벤트 이제 끝났을 텐데 그거 제가 다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작품 하나하나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첨된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번에도 뭐 배경화면 공모전 이런 거 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나눠줄 수 있을까? 언니 유튜브에 브이로그 올려주세요. 저도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너무 노잼이라서 제 일상이 진짜 노잼이라서 뭘 할 수가 없어. 말도 안 하지? 뭣도 안 하지? 진짜 뭣도 안 하지? 또 뭣도 안 해. 그래서 장소 이동도 잘 안 해. 그래서 진짜 뭣도 없어. 뭐 없어. 그 브이로그인지 정지화면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한번 노력은 해봤어요, 찍으려고. 근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싶어서 조금 더 뭔가 내용이 생긴다면 그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랑 쇼핑하기. 제로랑 쇼핑, 그쵸. 근데 제로랑 쇼핑은 강아지샵밖에 못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샵 같은데 잘 강아지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탱구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쳐다만 봐도 재밌고 행복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팔찌 만드는 거, 배그 하는 거 이런 거 올려줘도 우린 재밌을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잖아, 그치? 재미없을 거예요. 배그는 언제적 배그니? 응? 언제적 배그니? 인스타그램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기도. 인스타그램 이벤트? 뭘로 하지? 좀 고민해볼게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닌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목걸이도 만들어달라고요? 목걸이 안 그래도 만들려고 했는데 목걸이를 채우려면 이렇게 후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사지 않은 거예요. 그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걸이는 못 만들어요. 비즈 팔찌로 주접 4행시 하라고 나보고. 나 3행시 4행시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진짜 못하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소원이랑 합동 라방 해줘. 어? 합동 라방 할래? 나랑? 보자. 보자, 보자. 없는데? 언니 그냥 응모하면 랜덤으로 뽑으면 안 돼요? 응모하면 랜덤으로 그냥 아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뽑자. 뭐 그래도 좋아요. 어쨌든 그걸 하고 팔찌를 좀 자랑을 했으니까 팔찌 얘긴 넣어두고. 어떤 분이 랜덤 운 더럽게 나쁜데 하시네요. 언니 밥 먹었냐고요? 네, 먹었어요. 아침에 빵 먹고, 점심에 한식 먹고. Q&A를 좀 볼까? 언니 요즘도 양배추 드시네. 네. 양배추 먹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좋다. 여러분 채팅 올라오는 거. 여러분은 재미없겠지. 내가 뭐라도 해야 재밌을 테니까. 샤워했냐고요? 네, 샤워했어요. 얼굴이 대유잼이래. 내 얼굴이 그렇게 웃기냐? 오늘의 TMI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뭐가 있을까?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언니 지문 방지 필름 쓰세요?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어떻게 알아? 회사 가기 싫어요. 이 시간에 회사 가세요? 꽤 늦게 출근하시네요. 점심시간 지나고 가시네. 언니 SM 오디션 꿀팁 알려줘요. SM 오디션 보시기야? 소리 나서 그럴걸? 아, 지문 방지 그 필름, 이 뭐라고 해야 돼? 이 촉감이 소리가 나서 알았다? 오씨, 유리언들. 언니 와인 있어요? 집에 와인 있냐고요? 와인 있어요.
화면 만질 때마다 쓱쓱쓱 한다고? 아, 지문방지 필름 소리가 난대. 진짜 예리하다. 오늘 학교 안 가요. 학교 안 가는 날이에요? 아, 근데 진짜 요즘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얘기 조금 할까요? 하지 말까? 꼴도 보기 싫지. 하지 말까, 그냥? 싹을 잘라버리고 싶지, 아주. 아, 코로나 진짜. 아유, 어떡해. 최애 와인이 뭐냐고요? 저 와인 이런 거잘 몰라요. 와인 막 이름 외우고 이렇지 않아서 잘 몰라요. 머리 왜 이러니? 코로나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죠? 진짜. 이거 뭐 생방송에 욕을 할 수도 없고. 아휴, 참. 코로롱, 코로롱이라고 부르시네, 어떤 분이. 코로롱 이놈 때문에 덕질 못해! 하시네. 아, 죄송해요. 너무 크게 웃었어.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들 못 가시고, 또 학교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뭐, 당장 저도 공연도 못 하고, 참. 의료진들도 힘들고, 정말. 그러네요. 제로요? 제로 옆에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따가 산책을 좀 나갈 생각입니다. 뭐 산책이야 매일 하지만 곧 비가 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한번 산책을 갔다 오고 지금 아기가 밥 먹기도 했고 해서 소화시킬 겸 라이브 끝나면 30분도 안 남았네요, 벌써. 라이브 끝나면 산책 좀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하는 거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 좀막 했으면 좋겠다. 저 라이브 자주 킬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자주 하면 이제 너무 자주 하는 걸까 봐. 언니 사이코 봐요? 네? 사이코가 뭐예요? 사이코라는 뭐예요?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코로나 메로나라고 불러요. 왜요? 메로나 무슨 죄야? 갑자기 메로나 때려 맞았네? 요즘 학교도 격주로 가요? 아, 진짜? 맞아. 나 요즘에 인스타 라이브 안 하고 버블 많이 대화한 것 같아요. 그쵸? 버블로 연락 많이 하고, 안부도 많이 묻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진도 되게 많이 보냈던 것 같고, 그죠? 버블로 연락하니까 저도 뭔가 개인적으로 친구랑 연락하는 것 같고 해서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버블 애용해주세요. 버블로 연락 종종 드릴게요. 종종. 언니는 피부 안 타요? 저요? 피부 타죠? 저도 햇빛 받으면 피부 타요. 근데 제가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탈까봐 선크림 되게 잘 바르고 그렇답니다. 언니, 버블이 뭐예요? 버블이 누구인가? 아, 버블이라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이 이렇게 1대1로 톡 하듯이 대화할 수 있는
일방적인 메신저예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버블이라는 거를 이제 유료라서 유료 결제를 하면 이제 뭔가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 저랑 같이 대화를 할수 있지만 일방적인 대화만 할수 있다는 거. 좀 약간 이기적인 네, 어플인데, 제가 자주 할게요, 여러분. 네, 제가 자주 하겠습니다. 사진도 자주 보내고 안부도 자주 묻고 하겠습니다. 버블 자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버블로 제가 간간이 말도 걸고 그럴게요. 뭐든 저만 잘하면 돼요. 항상 내가 느끼는 건데, 나만 잘하면 돼요. 버블도 나만 잘하면 돼. 왜냐? 일방적인 메신저니까 나만 잘하면 됐지. 댓글이라고 해야 되나? 답글? 그걸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먼저, 제가 선빵을 날려요. 선톡을 날려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장도 하실 수 있고, 뭐 약간 그런? 근데 이렇게 톡처럼, 개인 톡처럼 자기가 이렇게 받아볼 수 있어요. 뭐 그런 어플이랍니다. 비긴 어게인 잘 봤어요. 비긴 어게인이요? 비긴 어게인이면 작년에 딱 요맘때쯤에 했던 비긴 어게인. 제가 요맘때쯤에 유럽을 다녀왔었죠. 와, 그때 지구의 이상 기온 때문에 되게 더웠는데, 추운 장소인데 그랬죠. 그리고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노래를 했었죠. SM 답장 좀 길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맘이 그렇게 작지 않아. 버블 말씀하시는 거죠? 버블이 그게 거시기래. 그 답장이 그 제한이 있죠.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놔야 돼? 이런 건 적어놔야 제가 또안 까먹거든요? 자, 매니저한테 버블에 대해서 얘기하기. 적었어요. 중간 끝났는데 기말 준비해야 해서 너무 슬퍼요. 학교도 잘못 가는 이 상황에서 중간을 보고? 그것도 어떻게 봤지? 그것도 보고 또 준비해? 세상. 이거 어떡하지 진짜? 뭐라고? 넘어갔어. 글자 수가 30자였나? 엄청 짧아요. 30자요? 안녕하세요, 태연입니다. 이것만 해도 10글자인데? 뭐 말이나 하겠냐며. 그렇구나. 꼭 얘기해볼게요. 이런 연예인 김태연밖에 없다. 이런 연예인 많아요. 연예인 많이 있어요. 다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이러다 학교 못 가고 졸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 벌써
언니 윗머리 다 어디 갔냐고요? 저 윗머리 되게 많이 자랐어요. 보실래요? 그때 제 잔디 기억하시죠? 제 잔디가 이만큼이나 자랐다고요. 이만큼이나. 많이 자랐죠? 학교라서 너무 우울했는데 언니 보니까 너무 해피해졌어요. 학교에서 보고 있구나. 언니 지금 언니 머리 그만큼 자란 거예요? 네.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삐 나왔던 거. 걔가 지금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짱 많이 자랐죠. 요즘 머릿결 아주 좋아요. 머릿결 아주 좋아요. 좋아졌어요. 막 묶어도 예쁘구나. 진짜 막 묶는 거 보여줄까? 나 지금 막 안 묶었는데? 정말 막 묶는 거 보여주면 그렇게 말 못하지. 아니 누가 30대로 봐. 20대라고 해도 되겠다. 그러게 어쩌다가 제가 30대가 됐네요. 립 뭐냐고요? 안 보이네. 어퓨의 주시팡 무스 틴트 CR03 일명 자두자두 졸려 2022년까지 장난 아니죠. 제 이템 이거 없이 어디 못 가. 이거 없이 어디 안 나가. 이봐 또 코 골았잖아. 봐봐 이런다니까. 이게 습관이 무서워. 어떡해. 코를 막아두든지 해야지. 근데 집에 립이 진짜 많거든요. 이거를 진짜 언제 다 쓸지 난 모르겠어. 이 제품들을. 근데 그래서 매일매일 쓰고 있기는 해요. 립도 막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발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쓰고는 있는데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써보니까 너무 좋긴 하죠. 그래서 부지런히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 꽂힌 게 또 있는데 립 제품으로 립 바르고 살짝 톡톡톡 손에 묻혀서 볼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뭔가 립과 볼이 약간 통일성 있게 색깔이 되면서 되게 톤팡질팡하지 않아 보여요. 아니요, 손톱은 샵에 가서 받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볼은 오늘 다른 거 발랐어요. 코덕 온 하셨네. 그러게 지금 다시 코덕 모드로 돌아왔어요.
언니 필라테스 재밌어요? 하시네요. 필라테스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자세도 좋아지고 키도 크고 좋아요. 오늘도 전 필라테스를 다녀왔답니다. 거의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안 힘든 운동이 어딨어요? 당연히 다 힘든데. 그래도 운동까지 안 하면 이 상황에서 제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요즘 기상시간은? 저요? 6시 저도 홈트 중이에요. 홈트도 좋은 것 같아요. 홈트 하면서 어디 안 가도 되니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면 좋죠. 몇 시에 자냐고요? 몇 시에 자지나? 어제 자는 시간은 그때가 좀 다른데 어제는 11시인가? 10시인가? 일찍 잤어요. 꽤 일찍 자요. 늦게 잘 때는 뭐 한 3시에 잘 때도 있고. 찬미나라고 불러주면 죽습니다. 불렀는데 지금? 죽었어? 죽었어? 본의 아니게? 요즘 본 드라마요? 요즘 나 좀 추천받자. 요즘 뭐 봐요 여러분? 요즘 뭐 보세요?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올레TV나 아니면 뭐 왓챠나 아니면 뭐 등등등 요즘 뭐 봐요? 좀 추천 좀.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래서 아까 사이코라고 그랬구나. 넷플릭스 설국열차? 오. 인간 수업? 오. 다 안 본 거네요. 맞다. 곧 제로 굿즈 나올 거니까 스파오와 함께 같이 협업한 굿즈들 곧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제로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던 패밀리요. 모던 패밀리 좀 보다가 앞부분에서 약간 고비를 느끼고 잠깐 멈췄어요. 블랙미러는 봤죠. 루머도 봤죠. 좀 이렇게 좀 신선한 드라마 없을까? 제로의 그런 얼굴을 초상을 이용한 굿즈들, 물품 뭐 예를 들어 파우치, 잠옷, 또 뭐 등등 뭐 의자 막 이런 거, 캠핑 의자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리스트에.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제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뭐 전 그렇습니다. 그 콘서트 굿즈로 제로 얼굴 했었잖아요. 그때도 파우치랑 막 만들었었잖아요.
그때도 제일 품절된 거 알아? 그게? 내 얼굴 초상 있는 것보다? 제로 거가 품절됐던 거 알아요? 왜 이래? 어? 근데 너무 귀엽긴 했어. 그 굿즈가 있으면 나도 살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귀엽게 나왔어가지고. 맞아. 저도 아직 그거 쓰고 있거든요. 저도 그 파우치 잘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화장품도 넣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또 제로의 굿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그때 또 라이브 한번 켜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얼굴 있는 건 1코가 안 되잖아. 그니까 제로 얼굴을 사는 거지. 점점점. 1코 하려고 그랬나 봐. 1코. 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코가 필요할 수도 있지. 제로 보여달라고요? 제로가 지금 옆에서 자는데. 깨울까? 잠깐만. 제로. 제로야? 사람들한테 인사할까? 이리 오세요. 아구 예뻐네. 아구 예뻐네, 나사키.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아프면 또? 내려줘. 알았어, 알았어. 어우, 예쁘네. 이제 라이브를 네, 종료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인스타 근데 1시간 제한 있니? 인스타도 일안 하는구나. 어쨌든 오늘 라이브 갑자기 켰는데 월요일 대낮부터 함께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로에 대한 굿즈가 나오면 그때 또 라이브 켜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 굿즈가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인사하고 싶을 때 라이브 켜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도, 저기 뭐야, 밖에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 나갈 순 없잖아요. 네. 밖에 나가실 때 항상 상대방 배려하고 본인 몸잘 챙기면서 조심하시고, 그리고 시간 날때 운동도 좀 하시고. 1시간 제한 없어? 진짜야? 없어졌어요? 없다고 하시는데? 방금? 있나? 모르겠네, 나도. 자, 예, 그리고요, 저기, 뭐야, 팔찌는 제가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이미 좀 많긴 한데,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가져가시는 게 저는 마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뭔가 이거를 어떻게 나눠 드릴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네. 업데이트 되면서 시간 제한 없어졌다고? 인스타 일안 한다고 그래서 미안. 진짜 미안. 제가 사과할게요, 인스타. 일을 했구나. 일을 했어.
제한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또 어떤 분은? 어쩌자는 거니? 응? 어쩌자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도 모르죠? 라이브 안 해봐서. 어떡하지? 지금 55분이라서 56분 다 돼가서 4분밖에 안 남았긴 한데. 그렇구나. 뭐 시간 되면 제한이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꺼질 테고, 뭐 제한이 없으면 뭐 쭉 이어질 테고. 제한, 그러면은 제한이 있나 없나 지금 확인하고 확인을 해봅시다. 그럽시다. 그래. 일단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하고 있을게요. 제가 지금 3분 30초 남았거든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인사는 하고. 이랬는데 안 꺼진다며. 암튼 암튼 탱구TV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탱구TV로 뭐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 좀 올려주세요. 3분 동안 뭐 해요? 그치? 3분 동안 뭐 하는 거지, 나 지금? 먹방을 보고 싶다고? 필라테스 하는 탱구 보고 싶다? 노래 커버 영상 보고 싶다? 브이로그, 팔찌 만드는 거? 그냥 영상을 꾸준히 올려라. 데일리 라이프? 오케이. 탱구 쇼핑하는 거? 오케이. 뷰티 방송? 오케이. 녹음실? 오케이. 브이로그, 행노잼 브이로그, 오케이. 먹방, 한입 하는 거 볼래 진짜? 와, 소녀시대 14주년이 곧 다가온대요. 와우, 맞아, 벌써 7월이니까.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새로 산책하는 거. 립 언박싱. 한 입만 외치고 한 입만 먹기. 진짜 한 대 확 딱밤 때려주고 싶겠다, 그죠? 입덕했을 때가 9살이었는데 벌써 22살이에요. 대박이다. 미안한데 출근은 없어. 아, 또 제가 그만 코를 골았네요. ASMR 해달라. 오! 1분도 안 남았어. 자, 일단 여러분 인사할게요. 정말 즐거웠고, 한 시간 동안 같이 수다 떨어져서 고맙고요. 다음에 또 라이브 키도록 할게요. 난 꺼지면 어떡해. 여러분 안녕. 야, 안 꺼지냐? 와, 진짜 안 꺼지네? 와, 60분 계속 가, 60, 그치, 6, 와. 지금, 와, 지금 넘었어. 안 꺼지네. 흥분해가지고 얼굴 빨개진 거 봐. 안 꺼지네. 와, 유튜브래. 인스타 이랬어. 우후! 안 꺼지네.
어떡하지? 인사 다 했는데? 안 꺼지네. 아유, 인수타, 너이 녀석. 그래? 너가 안 꺼진다, 이거야? 이제 그럼 무슨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지, 이제? 다시 시작인가? 어떡하지? 아이, 내 계획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였는데. 61분이 되었네? 안 꺼지네. 웃기다, 진짜. 자, 60분 넘었는데, 일단, 그래요. 여유지게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 제안을 풀어줬나 보다. 자, 아무튼, 여러분, 즐거웠고요. 갈땐 쿨하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0분 제한이 없어졌다 해도, 전끌 거예요. 자, 어떤 분이 머쓱코쓱 하시네요. 네, 코쓱 머쓱이고요. 머쓱하라고요. 머쓱킹 테이프고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갈게요. 여러분도 얼른 본인의 본업으로 돌아가세요. 얼른. 오이, 오이. 자, 이제 핸드폰 그만 만지시고요. 본업으로 돌아가세요.